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뭐 최근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대원미디어, 세 번째는 나스미디어, 네 번째 인트론바이오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주력 종목에 삼성전자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. 자,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까? 네, 우선은 뭐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최근 큰 조정을 좀 받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흐름들에서 좀 관심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좀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첫 번째로는 나스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인터넷 모바일 IPTV 광고 제작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뭐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뭐 언택트냐 콘택트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좀 콘텐츠 다양화와 모바일 TV 광고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KT 자회사로서 콘텐츠 광고의 확장성 또한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TV뿐만 아니라 이제 OTT 서비스까지 좀 확장이 되면서 콘텐츠 소비 자체가 상당히 폭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2분기 실적 역시 영업이익 74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3% 정도 좀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가 대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종목으로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큰 영향을 또 받지 않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.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대체육 관련 사업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대체육에 대한 부분들과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인트론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면역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인 SAL200이 올 하반기 미국 임상을 신청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또한 좀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인트론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문가님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지금이 이제 완전히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? 삼성전자의 하단이 어디냐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근 삼성전자의 매도는 좀 과했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서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라면 하반기 배당까지 생각한다라면 삼성전자의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지금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그 반등의 원인은 이제 디램에 대한 뭐 요즘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업황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걸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?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디램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인덱스 지표로서의 좀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하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업황에 좀 둔화라고 좀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를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최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좀 디램 가격의 하락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반도체 부품주들이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인덱스적인 과도한 하락 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 사실은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. SK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조금 더 주력하고 계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? 네,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램 가격이 이번 반도체 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굳이 차이점을 좀 보자라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에 좀 주력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는 그 외에 스마트폰 사업부라든가 가전사업부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인덱스 기업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
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선 주주 성향, 주주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좀 메리트는 충분히 스탠스가 좀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